유튜브란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 돼버린 것 같아요. 유튜브가 이제는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서비스가 되었고 플랫폼이 되어서, 근데 딱 한마디로 유튜브를 정의한다면은 저는 이제 유튜브가 세상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스토리와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좀더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전 세계에서 동영상이라는 컨텐츠가 이제 소비되는 인프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샌드박스의 대표이자 공동 창업자인 이필성입니다. 샌드박스를 창업하기 전에는 구글에서 여러 가지를 했었고요. 2015년에 저의 친구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도티님과 함께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샌드박스가 콘텐츠를 파는 법,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의 콘텐츠가 어떻게 하면 더 시청자들에게 더 많이 보여질 수 있느냐가 또 판다라는 의미가 될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게 콘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두 가지가 결국 판다라는 것의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콘텐츠를 시청자들이 더 많이 보게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분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당신이 이 컨텐츠 진짜 보고 싶어요?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집에 들어와서 잠깐 쉬려고 튼 컨텐츠가 당신의 컨텐츠가 될수 있을까요? 그때도 보고 싶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곤 하거든요. 아마도 그 기준에 부합하는 컨텐츠라면은 팔릴 만한 좋은 컨텐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돈을 버는 방식이라면은 결국 컨텐츠라는 거는 만들어졌을 때두 가지 산출물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IP고요. 두 번째는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 IP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할수 있는 사업, 그리고 돈을 버는 방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샌드박스에서는 그런 방식들로 컨텐츠를 통해 돈을 벌고 있고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크리에이터의 조건. 제 책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저는 좋은 크리에이터의 조건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매력이에요. 뭐 조금 타고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는 게 있고, 좀더 발산되었을 때그 매력이 더욱더 빛나는 그런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인기 크리에이터들, 성공한 크리에이터들 보면은 그런 매력들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두 번째는 창작자로서의 열망입니다. 크리에이터는 단순히 컨텐츠에 출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재미있는 컨텐츠를,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열망, 욕심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스토리예요. 어찌 보면은 뭐 나는 재밌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남들에게 인기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제작은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인생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를 쌓아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통해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개인의 스토리들이 또 좋은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세 가지가 모두가 다 완벽할 순 없겠죠. 그래서 그세 가지가 다양한 조합을 이루게 되고, 그 조합들이 또그 크리에이터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빅뱅의 시대, 콘텐츠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제 책에서 미래를 예측하려 들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데 쓰는 시간과 노력을 지금 현상을 좀더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제 생각이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빅뱅 시대, 그리고 콘텐츠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나름의 예측을 해본다면은, 저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좀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크리에이티비티를 다루는 방식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에이티비티, 즉 개인의 창의력이잖아요.
결국 컨텐츠가 재밌어지고 좋은 컨텐츠가 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창의력, 그 컨텐츠를 만드는 기획력이거든요. 근데 그 기획력을 사람들이 발산하고 표출하고 그걸 컨텐츠에 녹여내는 방식들이 기존의 제작 구조나 기존의 유통 구조와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현상들을 포괄해서 크리에이티비티를 다루는 방식이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가 컨텐츠 비즈니스에 많은 변화들을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콘텐츠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사실 전부 다 관심사가 다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 사실 전 세계 50억 인구가 있다면은 그 관심사의 조합은 아마 50억 개가 넘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 다른데 옛날에는 다 같은 콘텐츠를 봤잖아요. TV에서, 방송에서. 근데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세부 관심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콘텐츠는 아마도 본인의 관심사와 가장 맞닿아 있는 콘텐츠일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은 때로는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열정을 가질 만한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빠지는 콘텐츠라면은 아마 자신의 관심사와 굉장히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가장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은? 요즘 최애. 네, 이거는 너무 명확해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빠지게 된 채널이 우리 회사 소속이기도 한 피식대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정말 감탄하고 있어요. 그 한 채널에 정말 다양한 세계관과 다양한 상황들을 연출해서 정말 재미있는 코미디 컨텐츠를 만들고 계시는데 특히나 제 나이 또래, 제가 86년생이거든요. 공학번이죠. 공학번 분들이시라면은 피식대학의 공학번 이스백이라는 컨텐츠를 꼭 보시기를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한사랑 산악회라든가 뭐 그 직업별 성대모사 같은 굉장히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그 피식 유니버스라고 팬들이 부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피식 유니버스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기를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뭐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크리에이터 분들과 일을 하면서 개인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가지는 잠재력의 힘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그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주는 회사가 되고 싶어요. 사실 개인이 가진 힘이 생각보다 엄청 크거든요. 저는 개인이 가진 힘이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거를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크리에이터를 만나면서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들, 그리고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콘텐츠들을 끌어내고 그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샌드박스의 비전입니다.